맞죠? 네, 제우스 선수가 이쪽 끝에 앉아주시고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LCK 어워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대 위에 와주신 분들은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제우스 선수부터 오늘 수상한 소감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을 받게 된 티아나 제우스입니다. 일단 자리를도 받고 올해도 받아서 정말 쟁쟁한 탑라이너들 사이에서 그래도 잘했구나 라고 되게 느껴져서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올해 상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고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을 받아 정말 기뻤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작년에 못 받아서 아쉬웠었는데 올해 받게 돼서 기쁘고요. 내년에는 올해의 선수까지 노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들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대회를 다 출전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돌아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NBA 최영규 기자고요. 방금 그 말씀하신 여러 순간들 중에서도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장면이실지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서머 때 조금 부담도 있었고 좀 부진하면서 뒤늦게 플레이오프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각 팀들을 이기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느껴졌고 그때 저희가 많이 성장하고 배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플레이프롬 유소영 기자입니다. 모든 선수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많은 맞상대들을 만났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팀과 그 이유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선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제우스 선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진동이랑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유는 MSI 때부터 뭔가 만났을 때 좀 빡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우재랑 같이 진동 게이밍을 뽑고 싶고요. 진동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루드컵에 와 있었었고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소문나 있었던 만큼 가장 힘들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고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서 진동 게임을 뽑겠습니다. 저는 올해 젠디랑 유독 많이 경기를 한 느낌인데 젠디 상대로 많이 패배도 했고 많이 좀 치고받고 한 것 같아서 젠디와의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KT와의 경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좀 치열한 접전 끝에 5세트까지 가서 역전승을 거두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아, 네, 글로벌 클럽 이광현 기자입니다. 페이커 선수랑 구마유지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이제 두 팀이 가장 기억에 남다 하셨는데 그 두 팀이 다 지금 전력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가장 기대되는 상대가 있으면은 여전히 뭐 젠지와 KT이지 아니면 다른 팀일지 뽑아주시고 이유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젠지가 가장 그래도 좀 기대가 되고 여전히 좀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모여있는 것 같고 좀 팀워크도 많이 기대를 하고 내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 팀은 젠지랑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색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광동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광동을 다크호스로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 저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의 무엇보다는 팀원들이 함께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팀워크에 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까지의 페이커 선수와 올해의 페이커 선수는 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제 많은 것을 주의사항이 적으로 돌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스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모로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 같은 경우에 팀게임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인과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 사람의 몫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팀원들의 영향이 분명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규는? 아, 네. 스포츠 서울의 김민규입니다. 저는 이제 팀원 선수들 전원에게 한번 생각을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내년에도 이제 그 멤버들이 그대로 하게 됐잖아요. 항상 이제 얘기하실 때 뭐 이렇게 성장하고 배워간다고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좀 성장하고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뭐 이번에 구마유씨 선수부터 얘기 해주실까요? 네. 내년에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과 월즈 기간 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비교적 MSI와 썸머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팀으로서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자기관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롤이라는 게임이 계속해서 이제 패치를 통해서 새로운 게임이 되고 그 게임을 잘 하고자 다들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 패치가 어떻게 바뀌든 그 게임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상혁이 형 말대로 자기관리를 통해서 안 아프게 게임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도 되게 이런 게 많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재미있게 잘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롤드컵을 처음 이제 우승을 한 선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작년에 아쉽게 놓쳤고 올해는 롤드컵을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렸잖아요. 그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제 롤드컵 우승과
LCK 올해 선수에 뽑힐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올해 작년에 준우승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올해 롤드컵 우승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준우승 올 준우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상도 받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롤드컵 준우승하고 올해 돌아봤을 때 사실 되게 위기도 많고 고비가 많았는데 그냥 기회가 올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잘 버텼다는 잘 버텨온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페이커 선수께서 더 붙여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작년과 다르게 이번 한 해 굉장히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월드에서 젠지에게 이렇게 패배했던 것이 굉장히 좋게 작용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부상으로 빠짐으로써 여러모로 많이 팀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실력만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운도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좀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계실까요? 네. 일단 그런 심리적인 마인드셋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책에서 나왔고 스스로도 뇌과학책이나 현대 그런 의학적인 책들을 좀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와서 조금 상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저는 경기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제가 가치관에 설정하거나 목표를 줬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좀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좀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읽는 책을 좀 읽으시는 팬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추천해 주시자면요. 저는 책 관련해서는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그런 취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흥미를 느끼는 책을 먼저 서점에서 직접 골라서 읽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TBS 조지현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받으신 모든 상 축하드립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기자회견에서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라는 질문에 페이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영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롤드컵에서 팬들이 선행을 인증하며 응원을 하는 문화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e스포츠가 또 e스포츠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페이커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스포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팀과 팀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있어서 스포츠에서 더욱이 중요한 점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프로 생활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저는 처음 데뷔하기 전부터 롤드컵 우승이라는 꿈도 당연히 있었지만 롤드컵 1회 우승으로 만족하는 게 아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롤드컵 우승이라는 꿈을 이제 이뤘고 이뤘지만 이년 뒤에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 목표는 우승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우승하고 싶고 다치지 않으면서 즐겁게 하는 게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원래 꿈이 사실 롤드컵 우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프로 생활하면서 그냥 재밌게 롤하는 게 제 꿈이었다고 생각해서 동기부여를 잃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도 꾸준히 그냥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주현 기자입니다. 한국형 교수님은 이주현 기자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구마유시 선수가 이제 T1 내 샤바이서의 오노 선수라고 보고했는데 오노 선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인마다의 또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걸로 아는데 아무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기자님. 모든 선수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새로 부임하신 김정일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이나 기대감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연 씨. 저는 처음에 T1에 입단할 때 약간 그 T1의 명문과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보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김정균 감독님과 해보고 싶어서 들어온 이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 시기가 안 맞아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생겨서 기대가 되고요. 같이 우승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정일 감독님과 다시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김정일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이 경기에 잘 임할 수 있게 잘 주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일 감독님이랑 처음 해본 시즌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T1에 오래 있었던 만큼 굉장히 감독 역할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하면서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안 게임 때 잠깐 해봤을 때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같이 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수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마디씩 하시고 10분 동안 포토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LCK 어워즈라는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선수들을 빛나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많은 상을 받고 마지막에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 받으면서 수상 소감까지 말했는데 수상 소감을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망했는데 앞으로도 좀 자기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좀 멋있게 좀 표현 멋져 보이기도 하고 할 거를 열심히 하면서 팬분들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 저의 롤드컵 우승의 목표 꿈을 이뤘을 때 어쨌든 제가 좀 뭐 부진할 때나 잘할 때나 이제 곁에 있어주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웃으면서 울면서 롤드컵 우승을 달성했었던 것 같고
이제 반대로 팬분들이 자기가 꿈꿔왔던 순간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플레이, 좋은 네,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토타임 받기 전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좀 치우는 정돈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은 일어나셔서 잠깐 뒤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